우연히 들른 목욕탕에서 비누를 밟고 넘어져 과거의 기억을 잃게 된 냉혹한 킬러. 저 아십니까? 저 아십니까? 나이는요? 저 32살입니다.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알았어요. 무슨 일인데요? 배우요.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엔 정말로 지옥이었어. 아! 너무 무서워요. 동네 형처럼 친근한 외모에 사람 좋은 웃음,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의 날카로움까지 유혜진 씨는 그 모든 것을 오갑니다. 분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킬러였던 몸에 익은 칼솜씨로 당근과 단무지 아트를 보여주기도 하고, 아스트를 잡고 있으니까 밑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하는 척해서 그 옆에 결과물을 두고 딱 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제가 웃어갖고 NG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킬러 본능으로 액션 배우로도 거듭나는데요. 액션 같은 경우는 예 힘들죠. 툭 하면 담 들고 그래서 되게 힘든데 항상 이렇게 몸을 만져주셨던 분한테 되게 감사드리고요. 무명 배우에서 스타가 되기까지. 대사가 모르네요 진짜. 너희들이 우리 구역을 엿보면 희발하는 볼 것이다. 예? 너희 야 한번 봐. 너희들은 피바람 가! 뭐가 오케이요? 왜 오케이 하는 거예요? 기억 상실이라는 익숙한 설정을 노련하게 살려내 자신만의 색깔로 러닝 타임을 빈틈 없이 채워낸 유혜진 씨.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영화 같은 얘기인데 가상의 얘기지만 그래도 아 그래도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어떻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만약 그에게도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나이스죠. 갑자기 젊어지는데. 예. 나이스죠. 아 그럼요. 유진 씨 안 좋겠죠. 아니 저는 좋습니다. 갑자기 일어났는데 입이 툭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세요. 예, 기분 상하죠. 요즘에 너무 잘생겨주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얼마나 엄청났던 거예요 제가.